안녕하세요. 고수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아니 멋지게 빠르게 이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물이 상당히 불리한 한이 딱이 형태가 이길 수 있는 조류의 찬스가 왔습니다. 과연 조류의 찬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벼락같이 이겨버려야 됩니다. 어물어물하다가는 안 되겠죠? 마루 장군을 치고 싶죠? 마루 장군 치면은 당연히 뭐 궁은 이제 내려갈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멍군. 이제 장군 칠게 마루는 없고 차루 장군 쳐야 되는데 또 멍군.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장이 이안 되겠는데 이 마장 멍군. 예 이건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죠? 둘게 없습니다. 이거는 실패입니다. 그러면은 차장을 시작할까요? 차장으로 차장 치면은 뭐 내려가겠죠? 이렇게 가서 멍군. 자, 그 다음에 장군을 칠수 있는 게 예, 내려가자마자 장군 칠수 있는 게 없네요. 그럼 다시 장군 멍군. 예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이게 안 되겠는데요? 예, 이것도 장군. 멍군. 예, 이거 안 되겠죠? 이것도 실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벼락같이 이기는 방법. 차로 장군을 칩니다. 멍군. 그럼 먹는 수밖에 없어요. 이때 마루 장군 치면은 외통이 되겠습니다. 피할 데가 없어요. 요세 군데를 다갈 데가 없죠? 그래서 차로 장군 치는 거 첫수입니다. 장군 치는 수가 첫수. 멍군. 먹을 때 마루 치면은 예, 단두 수만에 벼락같이 이기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이 이기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